오드박스. 101팀이 오비어 퍼트에서 헤매는 사이 기적팀도 티샷을 시작합니다. 오! 우와! 굿샷! 101의 기적 9회 방송만에 사상 최초로 보내드립니다. 현병수가 공을 띄었습니다. 쥐구멍에도 햇볕 날 온다더니 기적팀에게 드디어 희망의 훈풍이 불어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한 방에 털어내며 모두가 산뜻하게 출발한 기적팀. 오케이. 잘 쳤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핀까지 한 200m 정도 되는데 한 100m 이상만 쳐도 해저드는 넘어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해저드 전에 끊어치든지 아니면 넘겨서 어프로치를 하든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빠졌다. 빠지겠다. 굴러 내려갔는데. 정말 굴러 내려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는 듯하다가 경사를 타고 내려와 페어웨이에 안차. 이어 핀을 직접 공략해. 나이스. 3 온에 성공합니다. 원. 원입니까? 원이야. 정성도는 1번을 더블 보기를 기록. 안돼가 아니라 굿샷입니다. 클럽에 약이라도 바르고 나온 건지 치는 것마다 굿샷인 현병수.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잘 치고도 자기 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 오, 잘 치셨어요. 이제 어프로치에서 그린 올리시면 돼요. 야, 이게 기적이 일어났네요. 또 기적팀의 일원으로서 정말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으니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이 나는데 어떡하죠? 아, 끝까지 한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욕심을 좀 버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심이 나는데? 생애 첫 버디를 잡겠다는 각오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현병수. 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안 돼! 잘한다 칭찬을 좀 해줬더니 공이 아주 춤을 춥니다. 다 잡은 타수를 그린 주변에서 다 까먹은 현병수. 저기서 저 그린 넘어오려면 퍼터 준비하세요. 퍼터. 그러네. 아, 여기 다 베렸네. 그렇습니다. 욕심을 낼수록 지키기 어려운 것이 골프. 첫 홀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은 현병수는 연이은 퍼트 실수로 트리플 보기를 기록합니다. 101팀에 이태준이 있다면 기적팀엔 이분이 있죠. 정구 선수 출신의 지현종. 180cm가 넘는 완벽한 체격 조건과 날카로운 샷감. 보셨죠? 이 정도입니다. 오, 정확하게 뒷그린으로 갔어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에게도 감출 수 없는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퍼트였습니다. 1m 이내 퍼트는 무조건 넣겠다는 각오였는데 지현종 짧은 퍼트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지현종 첫 홀 더블 보기 기록. 지난 시간 눈물을 펑펑 흘렸던 정은채 첫 홀은 어떨까요? 나이스! 야, 쟤 떴다 이제. 안 돼! 우리만 남기면 됐는데. 아직도 몸치 스윙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차분하게 한타 한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는 정은채. 프로님, 네? 양파 이상은 더 이상 진행 안 할게요. 네. 그럼 태씨, 여기서 어프로치 연습 좀 하고 있어요. 뭐야,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저는 기분 좋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와서 네. 다음 올 때도 더 잘해주실 거죠? 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코치님 실망 안 시킬 겁니다. 힘내서 더 열심히 연습할 거고요. 파이팅이요. 사실 오늘 라운드는 나인홀 타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첫 홀이 지나자 이런 목표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매홀 요상한 샷들이 연출된 101팀과 기적팀. 특히 정창영이 문제였습니다. 쳤다 하면 슬라이스가 나거나 오비가 발생. 방향을 잃고 제멋대로 날아가는 샷 때문에 정창영은 정상적인 라운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혼자서 자리를 뜨는 정창영. 창영 씨, 어디 갑니까? 공주 들어갑니다. 왜 공을 넣어요? 오비가 너무 많이 나서 공이 모질라요. 로스트 볼이라도 주워 쳐야 돼요. 도대체 정창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서워요. 일단 머니까 뭐 그물도 없고 어디 나가면은 그물이라도 있으면은 좋은데 이 그물도 없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상상을 했지만 연습장과 필드의 차이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했습니다. 죽도록 연습했던 어프로치 샷은 땅을 파길 수고 수십 번 굴렸던 퍼트는 홀을 빗겨나기만 하죠. 그리고 이태준마저 깊은 고민에 빠져듭니다. 태준 요번 노래 뭐 하셨어요? 모르겠는데 양파래요. 들어봐봐. 맨 처음 들어. 항상 일관되게 쳐오던 드라이버 샷까지 문제. 잘 치던 드라이버 샷이 무너지자 이태준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쳤다. 이태준 씨 너무 세게 쳤어요. 어? 아니 이렇게 쳐도 이거 A 갖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톡 치더라도 그냥 여기까지 딱 나오는 건데 그걸 그럼 들어갖고 풀스윙 다 하니까 그렇죠. 화이팅이 넘치던 모습도 계속된 실수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까요? 역시 두 번 실수하지 않는 이태준, 잘 쳤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도 잠시, 지켜보던 김중호 코치도, 퍼트를 하던 이태준도 표정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태준 씨, 오늘 라운드 만족하십니까? 정신적으로 좀 마인드가 오늘 완전 멘붕 됐어요. 멘탈 붕괴돼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팀원들도 다 초짜고 나도 초짜고 하다 보니까 리듬이 안 되니까 치고 쉬는 경우도 많고 엄한 샷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완전히 그냥 결여돼가지고 뭐 오늘의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